요즘 날씨가 진짜 미쳤죠. 덥고 습하고 불쾌지수는 상승하고 밖에서 조금만 돌아다녀도 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기후변화 때문이죠. 뭐 우리나라만 살펴보더라도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길어지고 있고 매년마다 역대급 폭염이 찾아오고 있죠. 또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를 뒤틀어 놓고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 80%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경험했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류는 멀지 않은 미래에 지금껏 듣도 보지도 못한 극단적인 이상기후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 지구 역사상 역대급이라는 폭염 충격 근황,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 즉 NCP 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3일 세계 평균 기온은 17.01도로 기록되었다고 하죠. 이 기록은 이전 최고 기록인 2016년 8월 16.92도를 넘어선 기록으로 1979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이 결과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기후학자인 프레데리케 오토 박사는 이는 우리가 기념해야 할 이정표가 아니라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 버클리어스 연구과학자인 제크 하우스 파더는 불행히도 이것은 올해 수립될 새로운 기록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도 더워서 죽겠는데 이건 시작도 안 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에 유엔은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놓았고,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 대신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지구가 끓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예전에는 한여름에도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아침에도 덥고 점심에는 뜨겁고 저녁에도 덥고 그냥 다 더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올해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인원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3명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최근에는 장마 이후 끊이지 않는 가마솥 폭염으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한의 기후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가장 먼저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에서는 이른바 괴물폭염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특히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4월 43도까지 치솟은 때이른 폭염이 발생한 이후 비교적 최근인 2023년 7월 9일 예년 한 달 강우량이 단 하루 만에 쏟아져 내리는 집중폭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비가 때려 붓다시피 쏟아지다 보니 강물이 범람하면서 대형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때 폭우로 인해 불어난 강물을 따라 주택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너무 강한 물살에 의해 다리가 붕괴하는 상황이 속출해 최소 116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2만 3천여 명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먼저 일본 서남부 지역인 규슈 사가현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10일 하루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내렸고, 지대가 낮은 도로와 거리는 물에 잠겨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 2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하죠. 이에 반면 일본 중부지방에서는 최고기온이 38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야마나시현 오스키시에서는 최고기온이 38.4도까지 치솟기도 했고,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는 28도, 도쿄는 37.8도를 기록해 열사병 경계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죠. 그 다음 중국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4일을 기준 베이징의 기온이 열흘 연속 35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7월 6일에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닥쳐 시끄럽다고 유명한 중국인들도 입닥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5호 태풍 독수리, 이름부터 용맹한 독수리의 기상은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에 역대급 폭우를 쏟아냈는데요.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태풍 독수리가 7월 28일 중국 동남부에 상륙한 뒤로 29일부터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의 북부지역을 강타하면서 기록한 누적 강수량은 무려 1003mm, 이 수치는 평년이라면 2년간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수치로, 베이징시 기상대는 베이징 지역에 과거 140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죠. 야 이거 완전히 조졌다 해. 우리 집 떠내려가고 옆집 핑핑이네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 뭐? 핑핑이네가 무너져? 그럴 리가 없는데. 에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도망쳐야 한다 해. 나는 집 떠내려가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해.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해. 어 개꿀인데? 역시 중국인은 어떠한 위기를 겪더라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다 해. 리스펙한다 해. 이렇게 폭염과
함께 이어진 태풍으로 인해 중국 베이징에서는 44,6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허베이성에서는 54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극한 기후를 보이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같은 시기 천조국 미국 시카고에서도 여객기 수백 편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미국 시카고 일원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만 해도 무려 8번으로 차량이나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굳건하게 버티던 나무가 뽑혀 길거리를 활보하기도 했죠. 또한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하루 230mm의 폭우가 내려 주도인 몬트필리어가 절반이 물에 잠겨버렸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동북부 폭우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었지만 이 상황과는 정반대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의 남부와 서부에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날씨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건데 유럽이라고 해서 미쳐 날뛰고 있는 극한 기후를 피해가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죠.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47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오기도 했고 스페인,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남부 지역의 지중해 일대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발생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지구온난화 18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최근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엘니뇨 현상이 주목받고 있죠. 여기서 말씀드린 엘니뇨 현상이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평년에 비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건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태평양 적도 지역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따뜻한 바닷물이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차가운 바닷물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죠. 그리고 이때 따뜻한 물이 모인 서쪽 지역은 후덥지근하면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차가운 물이 올라온 동쪽은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무역풍이 약해진다? 그럼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동쪽과 서쪽의 날씨가 급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물이 이동하지 못한 채 넓게 퍼지다 보니 서쪽 지역은 강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반면 따뜻한 물이 많아진 동쪽의 경우에는 구름이 많아지게 되면서 강수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죠. 이 영향으로 인해 서쪽 지역의 온도는 낮아지고 동쪽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유지되는 게 엘니뇨입니다. 반대로 서쪽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고 동쪽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유지되는 걸 라니냐라고 하죠. 사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지구가 스스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활동으로 지금까지 번갈아가면서 비교적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7년을 기점으로 라니냐는 현저히 줄어든 반면 엘니뇨는 더 자주 더 빡세게 발생하고 있죠. 이로 인해 지구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엘니뇨로 인해 바다의 온도가 높아져 가장 대표적인 기상재해 중 하나인 태풍의 위력을 높이게 됩니다. 왜냐? 태풍의 에너지원은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인데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바닷물의 증발이 많아지게 되고 또 뜨거운 바다를 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수증기를 빨아들이다 보니 엘니뇨 시기에 발생한 태풍의 위력은 평상시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되는 거지. 결국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앞에서 살펴본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극한 기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동쪽과 서쪽의 날씨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 엘니뇨 현상은 아직 날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항공 우주국 즉 나사에 따르면 진짜 폭염은 내년에 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해수면 온도가 무려 2도 넘게 올라간다는 이른바 슈퍼 엘니뇨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죠. 우리 인류가 겪은 슈퍼 엘니뇨 현상은 기상 관측 이래 총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982년, 1998년, 2015년이었죠. 그리고 이때마다 지구에서는 여러 공통점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바로 모기 증가. 장난쳐? 모기 까짓거 짜증나긴 해도 그냥 잡으면 되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모기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 이 조그만 시끼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5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 시기 모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에 성공하면서 미국에는 페스트 즉 흑사병과 한타 바이러스가 창궐하기도 했고 브라질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뎅기열이 동아프리카에서는 콜레라가 발견되면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최소 6천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죠. 물론 엘니뇨는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식탁에 올라올 식량의 수확량이 줄게 됩니다. 한마디로 쌀값, 밀가루 값이 폭등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브라질, 멕시코, 인도,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빵, 과자, 음료수
음료수 등에 들어가는 설탕의 생산량이 감소해 11년 만에 설탕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염과 홍수로 인해 곡식과 과일 등 농작물 수확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하면서 앞으로 굶주릴 나라들이 속속히 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기도 하죠. 이미 세계 쌀 수출 1위 인도에서는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기존에 수출하던 쌀의 양을 절반으로 대폭 줄인 상황인데다가 태국과 베트남에선 가뭄으로 인한 쌀 공급 우려로 수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슈퍼엘니뇨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최소 3조 달러, 한화로 무려 3,9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지구온난화와도 크게 연관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 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엘니뇨가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이른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엘니뇨, 지구온난화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이 상호작용하면서 기후 패턴을 변화시키고, 이는 지구 균형에 영향을 주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더 강력하게 우리 인류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암울한 미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류의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일코 외양간도 읽기 전에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